대주님, 네. 대주님 같은 경우에 올해 이동횟 수가 들어오고 네. 올해 이동을 할수 있다 소리가 있고 그 좋은 머리로 왜 자꾸 내 살을 깎아먹는 일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치면 거기에서 내가 일한 만큼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한 만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을 해놓고도 내 무거치를 못 갖고 오시는 게 우리 대준님이에요. 응? 그 좋은 머리로 좋은 기술로 그 기술로 먹고 살아내셔야 되는 분이 그 머리로 먹고 살아내시는 분이 내가 할줄 아는 걸다 해놓고서도 딴 사람한테 모든 걸다 뺏기고 살으셨단 말이야, 지금까지. 응? 그러고, 우리 두 분이서 사이 괜찮으세요? 아니요. 두분 같은 경우에는 삐그덕삐그덕 했어도 예전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왔어야 돼. 네. 우리 대주님은 올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들어올 테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갈 수는 있다 쳐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곳, 내가 원했던 곳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러시는 분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될 듯, 말 듯.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쪽에서 연락 와요?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이전 회사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잘안 풀리는지 한달 정도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될듯말듯될듯말듯될듯말듯 날이 정해지고 그 날짜에 들어와 그 날짜에 이쪽으로 오세요 했으면 그 날짜에 데려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하 참둘다참그 좋은 머리로 왜 그러고 사실까 참 궁금하네 진짜 고민스럽네. 예? 야, 우리 대주님 그쪽으로 옮기신다 하더라도, 네. 대주님 지금 9월 추석이나 지나야 어떻게 그쪽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떠한 답이 딱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에서 또한 번의 이동에 들어와요. 그쪽에서 오래 계시고도 하실 거야. 대주님 무슨 일 하셔? 종목이 뭐예요, 종목? 그 제조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예요. 좀 일찍 주무시지 그랬어. 일찍 주무셨지 그랬어. 사람이라는 게 기회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때를 못 맞추고 그냥 지나갔으니 참 힘드실 수밖에 없어. 톱니바퀴도 맞춰놔야 지네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하나가 빠져서 삐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그러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 요즘에 잠은 좀 주무세요? 뭐 자도 좀 피곤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꿈 같은 거는 절대 없고요. 모든 게다내 잘못 같아요.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는, 네. 그래요. 그 선택만큼이나 네. 잘 해보시고,
그쪽으로 이동은 추석 명절 넘어서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 그때까지는 뭘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힘드실 거예요. 우리 대주님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나는 뭐 직장이 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를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신이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와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선택한 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까 뭐 사주라 그래서 뭐 어떤 운명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저는 그다음에 사주팔자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잘 그건 모르겠고,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오는데 저한테 사주팔자 얘기해 준적 없잖아요. 그러신 분이라 우리 대주님이 처음 왔다 하니 저 역시도 이야기해 줄게 그것뿐이에요. 하고 우리 대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바라는 거, 어떻게 하면 풀어주는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처음이었고 뭘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모든 게 생소하니 그렇다 치지만 우리 대주님은 지금이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 내 집안이 어땠는지 내 조상이 어땠는지 그것도 모르실 테고 그죠? 그렇다고 내 가족사가 다른 집안들처럼 사랑이 넘쳐서 웃음이 화기애애한 그런 집안도 아니고 각기각기 뿔뿔이 지맘대로 그러고 있는 집안들이라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속만 더 아플 테고 그죠? 그러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 내가 그쪽으로 가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 이동은 명절 넘어서야 들어올 것 같고, 들어온다 하니 거기 가서 잘 지내보시고, 하지만 거기 가서도 올 연말쯤 돼서 다른 쪽으로 한번더 이동이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럼 전 직장에 어떻게든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대주님은 그 직장이 어려워져서 내가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본 대주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누명 아닌 누명을 써서 그렇게 나온 걸로밖에 안 보여. 할수 없이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 우리 대주님 이쪽으로 옮기시더라도 그쪽에서 잘 해보시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셔. 일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가 여기 집어놨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연찮게 또 들어올 거예요. 연말쯤 가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곳은 옮기세요. 어차피 이동이 들어왔으니까 옮기시고 그쪽에 가서도 한번더 옮기실 거예요.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입니다. 아셨죠? 저는 이렇게 뭐냐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우리 대주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대주님한테 맞지는 않아요. 네.
대주님이 지금까지 일을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머리 아파 죽었잖아. 네. 회사에서는 금액은 줄여. 그러고 금액을 줄이고 구매는 많이 해. 그만큼의 일을 더 떼야 돼.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금액을 줄이게 되면 온 걱정이 거기 있어갖고 내가 이걸 줄이게 되면 이 사람들도 걱정이고 여기 나오는 생산품도 좋은 게 나오질 않는데 사장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 게 우리 대주님이신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 네. 그죠? 그러니까 힘드시단 말이야.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이야.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우리 대주님한테. 어떤 거요? 남 도와주고 사는 게. 그게 우리 대주님한테 제일 속편하고 제일 좋은 거.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와이프 건강이 좀 건강이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몸이 으스러지고 그러다 보면 참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아셨죠? 네. 네.